이 큰 빵 한 개에 당질 1.6g, 혈당 뛰지 않는 식이섬유빵으로 완벽한 저탄수 빵입니다. 이 빵에 불고기 넣으니까 더 맛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래대로 건강하게 원래로 키친 최혜수인입니다. 아, 갑자기 가족들이 햄버거 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햄버거 번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촬영도 할 겸 제가 소세지가 있기 때문에 핫도그 번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햄버거 번은 토끼 사료향, 바로 차전자피 향이 안 나도록 노력해서 만든 레시피라면,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타피오카 전분을 제거해서 탄수 함량을 확 줄이고요, 플렉시드로 포만감을 듬뿍 올린 레시피입니다. 저 공정이 어렵지 않은 레시피인데요, 오늘은 분말은 분말대로, 액체는 액체대로 섞어서 그 둘을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먼저 분말을 모두 섞겠습니다. 코코넛 플라워, 플렉시드 밀, 베이킹소다, 차전자피까지입니다. 방금 제가 넣은 이 차전자피는 저희 원래로 키친 작업실 앞에 지천으로 깔려있는데요, 굉장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입니다. 바로 질갱이입니다. 이 질갱이의 씨앗의 껍질이 이 차전자피의 원재료입니다. 곡물의 껍질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그래서 이 차전자피도 식이섬유가 8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배변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장미가 지고 이제 수국철이 왔네요. 자, 이제 들어가서요. 자, 이제 모든 가루를 잘 섞어주겠습니다. 잘 섞어졌죠? 자, 이제 액체 재료를 모두 섞겠습니다. 버터, 그 다음은 따뜻한 물인데요, 버터를 녹이고 계란은 안 익을 정도의 따뜻한 물입니다. 손을 넣지 못할 정도의 뜨거운 물이라면 당연히 계란이 있겠죠? 식초도 넣어주고요, 상온에 놓아두었던 계란도 넣겠습니다. 그 다음은 거품기로 잘 섞어줄게요. 자, 이제 잘 섞어놓은 모든 분말을 넣어주고 또 잘 섞어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차전자피 스프인가요? 핫도그본인데 왜 이렇게 묽은 거예요? 아니 아니요, 조금만 더 저어보세요. 차전자피는 많은 양의 수분을 품고 30배 넘게 팽창할 수 있다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반죽할 수 있는 반죽 형태가 돼요. 우와 우와 우와, 정말이네요. 오늘은 다섯 등분을 할 것이고요, 핫도그니까 길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손에 물을 충분히 묻히신 후에 반죽을 성형해 주시면 됩니다. 아, 제가 소금을 빠뜨렸네요. 지금 넣기는 늦었고요, 여러분은 꼭 넣어주세요. 물은 이 정도 충분히 묻혀주시고 성형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을 잡아주고 도리도리도리도리. 제가 저쪽 가서 할게요. 네, 완성입니다. 자, 다 되었네요. 저는 이 빵 토핑으로 플렉시드를 올릴 건데요, 반죽에 넣은 것은 플렉시드를 갈아 놓은 플렉시드 밀, 그런 가루이고요. 지금은 홀 플렉시드입니다. 은행이나 살구, 사과나 배, 씨앗에 독소가 있다고 절대 먹지 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마씨에도 소량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씨앗 배당체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독성이죠. 플렉시드는 날 것으로 먹게 되면 체내 산소 운반을 저해하는데요. 그런데 왜 먹는 거예요? 네, 플렉시드는 저에게 꼭 필요한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과 또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자연식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섭취하려고 좀 더 열심히 알아보았는데요, 이 씨앗 배당체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열을 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British Journal of Nutrition에 게재되어 있는 학술 자료에서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저희처럼 플렉시드를 섞어서 베이킹을 했을 때, 그러니까 수분과 열을 가했을 때 이 시안 배당체가 없어졌다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근데 오늘 빵 너무 못생긴 거 아니에요? 너무 대충 만드셨는데? 아니에요. 오븐에서 빵이 팽창하면서 모양도 가지런히 예뻐진답니다. 보이시죠? 벌써 예뻐졌네요. 빵빵하게 잘 나왔습니다. 차전자피가 들어가는 빵은 특히 더 잘 식혀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김이 서려서 빵 밑면이 축축해지지 않게 젓가락이나 아니면 바닥에 공기가 통하도록 식혀주세요. 아침에 가족들이 주문한 빵 저녁에서나 되었네요. 뭐 늦은 덕분에 산속이라 추운데 소세지를 숯불에 구워 먹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원래로 키친을 인스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키토 베이킹 사진과 건강 관련한 자료를 올릴 예정이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점심으로 핫도그 번에 불고기를 넣어서 먹었는데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참고해보세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심플한 레시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아룡!